네, 안녕하세요. 이뉴스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최윤소입니다. 그 누구한테 가야 돼? 가야 된다고! 네, 이번에 일일 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로 구해주 역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. 재밌게 보셨나요? 굉장히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울고 웃고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. 다음 작품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힘든 점이 있다면 굉장히 좀 소리를 많이 지르고 좀 사고 씬들을 많이 찍어야 돼서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는데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한 것 같아요. 이 작품 하면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연기를 다 해본 것 같아서 좀 연기적으로 많은 걸 좀 해소시킬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. 평소 성격은 사실 구혜주 같진 않고요. 너무 못됐죠, 구혜주는. 그렇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요즘 힘들죠. 저는 그냥 보통 제 나이 또래 여자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털털하기도 하고 또 애교 있기도 하고 또 좀 낯가림도 심해서 잘 모르는 곳에 있을 때는 좀 새침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드라마가 끝난 지 며칠 안 돼서 다음 차기작은 아직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는데 좀 천천히 쉬면서 여행 좀 다녀오고 저를 많이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든 다음에 하루빨리 시청자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